아, 씨발. 나 빨리 좀 해가지고 좀 바꿔라 좀. 아, 씨. 그나마 있는 것도 관리가 안 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몰로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같이 일하기 힘든 직원의 특징이에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이런 사람들이 뭐 굉장히 많은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인사팀을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뽑아주고 배치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절대 빼놓을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간과하는 부분을 제가 하나를 정리해드릴게요. 하나의 유형이 뭐냐면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자기를 잘 모른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 일을 완수를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업무에 대한 속성, 자기에 대한 인식, 강점과 위치, 일하는 방법에 대한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거를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 단순히 인격적이거나 성향적인 측면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일을 잘하지 못할까? 내가 진짜 잘하는 건 뭘까? 나는 대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됐어. 자기를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의미가 뭐냐면 자기 머릿속에 자기의 이미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자, 자기 객관화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이 자주 하시는 실수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주 하시는 실수 첫 번째가 뭐냐면 나에 대한 고민보다 남의 시선을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건 이거야, 내 마이웨이를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 혹은 누가 안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어. 또 여러분이 하시는 두 번째 실수는요, 두리스트에 함몰되신 분들이 있어요. 일이 너무 많아. 일이 너무 많아서 그걸 일을 쳐내는 거예요. 일은요 아주 센스티브해요. 그래서 내가 잘 핸들링을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는데 똑같은 일도요 쳐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는 나도 찜찜해. 그리고 하고 나서도 이렇다 할 뭐 속바가 없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리스트에 치여서요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에 연결을 못 시켜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게 여러분이 뭐 갑자기 꿈꿨던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Nope. 일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의 방법. 여기에 뭐가 있냐? 일의 방법, 순서, 타이밍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주도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결정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맨날 이 두리스트에 쫓겨가지고 결국 얘를 고민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얘를 고민하지 못하면 우리는 일몰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요,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신경들 맨날 남들이 하는 말만 듣고 일을 쳐내고 하다 보니까 나를 잃어가요. 그러니까 나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직장생활을 몇 년 하고 나면 나라는 사람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회사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노예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뭐야, 나라는 인격은 없어지고 일만 남는 거거든. 정해진 시간을 정해진 일만 하는 게 노예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 노예니 어쩌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되나,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두리스트가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일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발견해야 진정한 일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일도 잘해요. 똑똑하게 성과도 잘 내고. 자, 제가 자주 추천했던 드러커의 자기용 노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 그리고 그 결국 강점을 활용하기보다 약점을 줄이려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약한 인간의 표본이다. 아마도 그는 다른 사람들의 강점을 파악하곤 위협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이게 너무 멋진 말인데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올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아주 근본적인 요소는 뭐냐면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남의 시선을 계속 신경 쓰고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의미도 못 찾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두려움이 계속 나를 넘어서요. 여러분의 커리어가 꼬일까봐, 내가 뭔가 의미 없는 사람이 될까봐, 이런 식의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고개를 좀만 들고 내가 주변을 살피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보이는 것들이 하나씩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시선을 들어서
꼭 봐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강점에 대한 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걸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강점으로 돌파. 강점에 집중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강점이 인식조차 안 해. 우리나라가 그 유교 문화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욕하고 혼나기만 했어. 그러니까 딱 수준을 정해놓고 이렇게 수준을 딱 정해놓고 이게 100점이야. 그러면 여기 도달하기까지 몇 개 틀렸냐?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강점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100점을 맞아야 되는 인생을 요구받았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변에 이 100점이라고 여러분 수능 그 수학 만점 받았어요? 아, 안 받았나? 아니 수학 만점 받아가지고 지금 인생에서 여러분 이거 수학 어디다 쓰냐고. 수리 영역 그거 만점 받아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뭐 미사일 만듭니까? 우리 인생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100점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줄 세우기를 잘하 편하게 하기 위한 설계자들의 진짜 간악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고민 안 하는 사람들의 발상이다. 이거는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한 건요 가점주의. 가점주의. 가점주의는 뭐예요? 100점이라는 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올라갈 수 있어. 그런데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탁월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점주의라는 관점에서 남들보다 훨씬 탁월하고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피드백하고 도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가점주의를 완성하는 게 뭐냐? 강점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점에 집중해야 돼요. 강점에 집중하는 순간 여러분은 일도 재밌어지고요. 짧은 시간만 일해도 성과가 잘 날 거고요. 이걸 통해서 남들이 못하는 성과를 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강점이 뭔지 한번 좀 찾아봅시다. 강점에는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대체 강점이 뭐냐? 강점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1번 재능입니다. 2번 지식이에요. 3번 기술입니다. 자,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 스스로 저의 강점은 이거야 라고 말할 때 말하는 대부분은 뭐냐면 이거 혹은 뭐 끼케야만 요 정도? 저는 코딩을 할 줄 알아요. 저는 뭐 무슨 말을 잘해요. 이런 거. 저는 뭐 이런 학력 이런 걸 나왔어요. 제 전공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가 있다고 해서 사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전공 선택하고 취업이 안 되는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지식과 기술은요, 습득하면 그만이야. 근데 절대 가만 못하는 게 뭐냐? 재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놀라운 게 있는데, 이 재능은요, 3세 정도에 결정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끝난 거야. 여러분 인생 끝났어. 그러니까 이 재능이라는 강점이 전체로 치면 70% 이상이에요. 70% 이상. 지식 뭐 끼케 한 10%? 10에서 15%? 얘 기술 한 10에서 15%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재능을 찾아야 돼. 재능은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이건 좀 색다른 거. 얘는 개발도 하지만 개발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발견을 해야 돼. 발견.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강점주의 사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강점을 찾기 위한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강점만 발견해도 개발이라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지식, 학력, 그리고 기술, 그에 따른 기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개발인 거지 사실 강점을 찾고 발견하고 여러분이 의미 있는 강점 중심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는 이 재능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뭐 저 같은 경우는요, 제 강점은 좀 직관적으로 전략을 짜는 이런 강점이 있어요. 제 스트렝스 파인더 1번도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먼저 진단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생각들 그런 거를 아주 빠른 속도로 실행할 수 있어. 근데 제가 만약에 재무팀에 입사 지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제가 아주 꼼꼼하게 리스크를 다루고 저는 리스크를 파괴하고 앞으로 뚫어가는 강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맨날 그런 리스크 따지고 꼼꼼하게 봐야 되고 점검 뭐 이런 일 하면 생각해보세요. 아니 원래 그런 강점이 있는 사람하고 게임이 되겠냐고. 제가 아무리 무슨 뭐 그 회계학과를 나와도 회계학과 할아버지 학과를 나와도 얘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재능을 발견하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재능을 찾습니까? 나도 찾고 싶은데 못 찾아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 자, 강점을 찾는 방법은요 아주 심플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인식할 때 약점을 먼저 인식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우리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자, 어떻게 찾냐? 찾는 방법, 강점은요 성공을 통해서 찾아져요. 강점은 성공이 있어야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남들보다 더 잘하는 거니까. 약점은 클레임을 통해서 발견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뭘 받았어요? 성공 경험만 해요? 클레임만 받아요?
이게 어쩔 수 없다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좀 그래. 그래서 지금까지는 클레임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 인식 속에 내가 이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거를 보완하면 아마 100점에 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 생활 하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들의 클레임 조치하다가 인생 끝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그 어떤 의미도 없어. 물에 술 탄다, 술에 물 탄다, 딱 그 비유예요. 그냥 여러분은요, 이거 사실 조금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얘 신경 안 써도 안 쓰는 게 좋아. 드러커는 오히려 여기 집중도 하지 말라 그래요. 이거를 이 클레임 영역을 이게 평균이라고 봅시다. 그럼 평균으로 이 약점에서 얘를 끌어올리는 에너지보다 이 평균 이상의 것을 더 탁월하게 만드는 게 훨씬 쉽다. 그리고 이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을 확실히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성공했던 게 뭔지를 꼭 찾아야 돼. 그럼 성공이 뭐냐? 그럼 뭐 아마 뭐 엄청난 프로젝트 성공, 뭐 엄청난 걸 따질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성공의 기준은 뭐냐면요, 목표를 달성했던 걸 정하시면 돼요.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이 성공 경험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표 자체를 수립을 안 해.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있건 성과에 있었건 목표를 주간 단위로 쪼개버려. 그걸 우리는 위클리 플랜이라고 합니다. 매주 작더라도 좋으니까 꼭 성과에 대한 목표를 측정하시고 그 목표를 달성했어. 자, 그럼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 내용이 뭔지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클레임만 들어왔어. 그래서 내 인식은 약점 중심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제가 이 일을 성공하기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강점이 뭔지 혹시 조언일 수 있을까요? 라고 주변 함께 했던 분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이 아주 심플한 질문 하나로 여러분들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요 한 번, 두 번에서는 안 돼요. 열 번 해봐, 열 번. 자, 열 번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경험 한 번마다 뭐 최소한 두세 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 곱하기 3 하면 몇이에요? 30이야, 30명. 30명한테 여러분의 강점이 뭔지를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교집합으로 걸리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단어가 여러분의 강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 강점 재능을 가지고 다음 업무에는 의도적으로 이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업무를 선택하시고 그거를 주장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당연히. 하지만 10가지 업무 중에 하나, 두 개, 세 개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강점 중심의 탁월한 인생을 사는 시작이 거기서부터 열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1번이 제일 좋아. 그리고 여기서 거의 다 끝나. 그런데 한 번 더 내가 크로스체크한다는 관점에서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1번, 여러분 어떤 일을 했을 때 이 일이 대체 언제 끝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 되뇌고 있는지, 아니면 언제 다시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이거는 끝나고서죠. 자, 요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이 일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의미 있는 일이야. 그 여러분들이 성과도 냈고 뭔가 맛을 본 일이야. 아, 이 일을 언제 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일에서는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했던 이 일에서 내가 가진 강점이 뭔지 조언 좀 해주세요 라고 묻는 거죠. 그걸 아까처럼 10번 정도만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분명한 강점, 나는 강점이 없고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강점을 증명을 해줄 겁니다. 자, 이런 질문을 되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민폐 끼치는 것 같다 그러고 뭐 어렵다 그러고 그러는데요, 이 과정이 없이는요 자기 객관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 객관화 어려우면요 일하기 어려운 거예요. 같이 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최대한 어릴 때, 최대한 연차가 낮을 때부터 이거를 습관화 시키세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연습하신다면 분명히 오래지 않아서 여러분의 강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 일몰러 특강에서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은 것 같아서 일단 준비해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런 주제로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또 일잘러 일타 강사 최상희 형이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만을 위한 강의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자기객관으로 통해서 여러분만의 색깔을 내는 우리 형편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할게요. 이상 이형이었습니다. Only you talking about it, you was on a girl. Only. What's your